워시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진짜 오랜만에 필리핀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11시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온 플로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지가 저 운동하고 있을 때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하이스코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야, 이것도 얼마만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플로우지를 비롯한 필리핀의 또 거대 힙합 그룹의 엑스버탈리온 멤버들이 또 재능들이 출중하잖아요. 이렇게 멤버들이 솔로로 뮤직비디오가 나와도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나온 하이스코어는 진짜 제 구미에 너무나 당기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왜냐하면 이 뮤직비디오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농구입니다. 저는 플로우지의 아웃핏을 보면 특히나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 패션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레이커스나 불스 같은 뭐 피리캣 같은 걸 막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절지 같은 것도 자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요즘 래퍼들 진짜 막 트렌디한 패션 쫓아가는 래퍼들과 달리 플로우지의 패션에는 약간의 그 곤조가 있습니다. 저 이런 래퍼들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딱 그 농구에 관련된,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영어로 얘기하죠, 뭐 Ballin' Like 23, 바로 마이클 조던 같은 약간 그런 얘기들, 바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일깨워줄 수 있는 뮤직비디오이자 농구 관련된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사실 또 힙합과 농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진짜 불세출의 역사적인 농구 선수가 나온 이래로 힙합 음악도 같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조던과 관련된 신발들이 이제 힙합에서도 굉장히 큰 유행이자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확실히 농구라는 거는 힙합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큰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80년대 막 그때 흑인들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을 기회였고, 차별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만이 그 탈출구가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조던이라는 진짜 전설적인 선수가 나오면서부터 게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고 우리들도 다 해낼 수 있다, 약간 뭐 보여주고 증명해라 코트 위에서,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타갈로그 가사를 댓글에 있는 걸 번역을 해보니까 제 생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플로우지의 하이스코어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확실히 저는 이런 뮤직비디오가 플로우즈의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된 비디오인 것 같아요. 패션 보면 알거든. 특히 저 배경이 되는 농구 코트가 약간 길거리 농구 느낌이 많이 나잖아. 저렇게 막 후드 같은 곳에서 길거리 농구하는 느낌이 나니까 힙합 무드가 많이 나지. 언제나 이 플로우지의 느슨하면서 타이트한 래핑은 정말 마음에 들어. 아니 되게 곡이 플로우지의 래핑 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 물 흘러가듯이 말이죠. 이거 뭐 그런 거 같더라고. 뭐 네가 아이콘이 되고 싶어, 아이돌이 되고 싶어, 뭐 더 많이 노력해라, 예, Ballin like 23, 약간 이런 느낌들. 오케이, 약간 나이키 광고 같은 느낌이야 뮤직비디오가. 에이 에이
에이. 훅이 진짜 벌스에서 훅까지 연결되는 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연결돼서 너무 좋아. 오. 저 필리핀에 저런 후드 같은 곳에서 농구하니까 좀 느낌이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할렘 같은 이런 뉴욕 배경의 어떤 그런 곳에서 이렇게 농구하는 그런 뮤직비디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이 현역 농구 선수분들이시겠죠? 아, 확실히 농구와 힙합의 어떤 상관관계는 똑같습니다. 래퍼들이 성공하는 과정이 마치 저는 농구 선수들이 성공하는 과정과도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오,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예, 멜로를 만났죠, 멜로. 진짜 목소리나 프로 스타일이 독보적이에요. 도판데도 되게 스눕독같이 여유로우면서도 타이트할 때는 또 타이트하게 뵙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 에이, 에이. 아, 좋다. 좀 오랜만에 힙합 듣는 느낌이었어. 예. 제가 미국 스포츠를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뭐 NBA건 하키건 뭐 안 보는데 제가 보는 건 WWE를 저는 오랫동안 본 팬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데도 농구와 힙합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무드는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어릴 적부터. 왜 우리가 좀 나이 드신 힙합 팬들은 알고 있듯이 막 2000년대 한때 막 농구 절지 패션이 힙합에 막 강타했잖아요. 막 그때 막 농구 팀별로 막 절지 모으고 뉴에라 쓰고 에어포스 원 신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다시 요즘에 또 레트로한 무드가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또 플로우지 같은 저는 패션을 보면 요즘 느낌에도 그렇게 막 이질적이지가 않아. 특히나 농구 좋아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보면 농구 관련된 스냅백이나 모자라든가 절지 같은 거 많이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 굉장히 농구에 관심이 많은 래퍼라는 게 느껴졌는데 아예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나와버렸네요. 되게 멋있었습니다. 약간 필리핀의 후드 같은 곳에서 펼쳐지는 그런 길거리 농구 같은 그런 배경에서 뮤직비디오가 촬영되다 보니까 힙합에 대한 무드가 더 많이 났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역시나 그 플로우지의 돕하고 유연한 플로우는 아 역시 일품이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래핑 스타일이 개성이 있다 보니까 솔로 래퍼로 나왔을 때도 유독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이번에도 곡이 굉장히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